근데 이제 옛날에 젊었을 때만 이렇게 너무 타자를 많이 치고 그러면 이렇게 손끝이 이렇게 아파가지고 이렇게 주물렀는데 요즘은 이상하게 이렇게 엄지손가락이 아파갖고 자꾸 이렇게 주물르거든요. 네. 어디 지장을 많이 찍으신가요? 요즘 지장을 누가 찍습니까? 엄지척? 이렇게? 근데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 손에서 엄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70% 정도가 돼요. 70%를 엄지가 하기 때문에 엄지의 사용량이 많아서 엄지를 잘 찾아오게 되는데 요즘 특히 많아진 이유는 핸드폰. 맞아. 휴대폰을 이렇게 하잖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우리 장민혁 교수님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작년 12월쯤에 모바일 게임을 많이 했더니 이 무지, 수근, 중수관절염이 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자리로 많이 찾아오게 되고요. 네. 예전에는 은행원들, 개숙이 있기 전에는 돈을 많이 세갖고 이쪽으로 관절염이 많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네. 저도 생각해보면 스맞폰 거의 손에서 안 놓거든요. 맞아. 하루 종일 쓰니까. 자판을 칠 때는 네 가지 손가락 치고 엄지냐를 안 쓰는데 스마트폰은 진짜 이것만 쓰네. 딴 거 안 쓰고. 그렇죠. 가끔가다 그래서 요걸로 해요. 아프니까. 맞아요. 맞아요. 아프니까. 아프니까. 제가 작년 연말에 이 조카하고 이 게임이 불이 붙어가지고 한참 하다가 진짜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관절염이 왔어요. 오. 그래서 게임을 다 삭제하고 지금 이제 쉬면서 좋아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 뿌리 부분부터 조금씩 아파지기 시작하고 많이 사용할수록 무조건 더 아픈데 근데 이제 관절이 변형되기 시작하면 관절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기 시작하는데 네. 따라서 정확한 진단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관절염인지 아니면 연골화 경화가 일어난 건지 또 심하면 이게 탈구 현상까지도 같이 겹쳐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고 조기에 치료하는 게 좋죠. 네.